이어서 보도록 하죠. 64페이지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겠는데 첫 번째 것으로서 용도적 파트입니다. 먼저 의의를 같이 볼까요? 용도적은 어떤 의미에서 지정하는 지역인가? 용도적이란 토지 이용을 밑에 줄 제한하자. 찾았나요? 뭐 하자고? 제한하자. 그래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또 건축물로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자. 그래서 토지 이용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케 하고 전체 국민의 행복인 공공의 정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게 지정한다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다 포인트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게 중요해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결정했다 줄거 봐요. 누가 결정하느냐? 마지막 딱 결정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그 답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이런 용도적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 용도적 의의는 아까 이렇게 국토가 있다. 국토를 변형했습니다. 이 국토를 이용케 함에 있어서 이용을 뭐하게 해서 제한한다고요? 토지 이용을 제한하게 해서 제한한다고 그랬죠? 토지 이용을 제한하게 해서 용도적을 제한합니다. 이때 용도 지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명칭은 65페이지 있어요. 65페이지 보면 1. 도시적 넘어가서 보면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 보존지역 묶어봐요. 크게 묶어쳐가지고 이걸 국토의 사용도 지역 구분이라고 그래. 사용도적 구분. 그래 국토를 이게 국토다 그러면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 첫째, 도시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관리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림적이 있었고,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토지의 이용을 뭐 하게 해서 제한하게 해서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게 해서 야 이런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해 라고 제한하게 해서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용되는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요 이 건축물의 1층 밑바닥 있죠?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건축 면적. 이 면적도 각각의 대지 안에서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이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건폐율, 건폐율. 뭐라고요? 건폐율. 건폐율이란 것은 주어진 대지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하나의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 않다 바로 건축 면적의 크기를 확보할 때 최대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건필입니다. 그래서 건필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해 이따 공부하는데 알겠죠? 다시 한번 건필이 뭐다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 여기 봐봐 이 대지 여러분이 대지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지역에 대지 하나 가지고 있다 한 필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지가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안에다 건축 면적을 확보할 때 100제곱미터 다 확보할 수 있냐? 그래서 대지 안을 꽉 채워버릴 수 있냐? 이거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것이 금표율이에요, 금표율. 알겠죠? 폐자가 더플폐거든? 뭐라고? 더플폐. 그래서, 야, 너네 대지 100제곱미터가 있다면 그 안에다 이 건축 면적으로 덮을 수 있는 비율은 최대 한도가 50% 이하다라고 규제하고 있다면 건축 면적은 100에 50% 50제곱미터만 확보할 수 있지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건폐를 쳐둔다가 이 대지에 최대 한도가 20% 이하다 그러면은 건축 면적은 20제곱미터만 확보하고 80은 빈 땅 나눠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건폐는 그 의미에서 적용합니다. 알겠죠? 그래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로 제한도 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뭐도 하자? 건폐율도 제한하겠다. 또 이제 이 건축 면적 확보해서 층층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건물 진다면 이때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한없이 바닥 면적 확보해서 쭉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거 아니겠다. 그것도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이때 이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이을 리언 해서 연타로 이은 것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한데 이 연면적의 최대 규모도 규제하겠다 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용적률 그래. 뭐라 한다? 용적률. 이 적자가 무슨 적일까? 오좌, 쌓을 적, 층층이 쌓아올린다.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인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그때 계산할 때는 100%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여기다 100%를 곱해서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우리 땅에다, 국토에다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 지정하는 이유는 지정하고 나서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으로 건축 시 토지용도 제한하고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도 용적률도 높이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네들 땅이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규제해가지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목리 증진하는데 그 공공목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다음 이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한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중복되지 않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다 도시역이다라고 지정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관리역이다라고 또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농림적이다라고 지정해놨는데 그 위에다 도시역이다라고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중에 이해되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는 지기다. 이렇게 의의를 딱 새겨두시고 그래 여기서는 서로 중복 지정은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용도적을 이렇게 지정할 때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지정하느냐 이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아까 무슨 경우로 결정한다고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고 그랬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이때 용도적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자냐 정면했죠?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총괄 책임자니까 필요하면 팍팍팍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국토에다가. 그 다음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시도사는 지네들 시도 내에 있는 땅에다 하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누구도 또 할 수 있어요? 대도시장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얘네들만 지정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64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 64페이지 7 밑에 용도적 구분 나와 있죠? 찾았나요?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 용도를 구분한다? 네 개. 그것도 써봐요. 네 개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몇 개요?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따서라고 그랬어요.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몇 개? 네 개. 네 개 이름을 이제 기하는 시험 공부예요. 네 개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
도시 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네 개. 이걸 사용도 지기라 한다. 사용도죠. 몇 개? 사용도죠. 그래 이제 봐보세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지역의 특성은 보존을 하고 개발하도록 개발 되도록 하지 말라 이런 땅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은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내려가면 땅값은 헐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 이제 그 65페이지 보면 1. 도시역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도시역은 어디다 지하느냐. 거기요. 인구와 산업이 할 때 인자 앞에다 써봐. 공부해줄게. 인자 앞에다가 도시역은 이렇게 써. 도시역은 공부해줄게. 도시역은 썼나요? 자, 그래 그대로 읽고 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국토인 땅이 있는데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밀집해 있는 지역, 그 말은 현재 밀집이 돼 있는 지역, 현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장래. 그래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이네들이 현재의 이용 시스템의 특성만 고려해서 정하라.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이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까지?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까지. 아까 왼쪽에서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읽어본 거예요. 시험에 나왔어. 이런 용도적은 현재의 토지 이용 시스템 및 특성만 고려해서 정하지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현재 플러스 장래까지 다 고려해서 정하는 겁니다. 장래.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고려해서. 자, 그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지정을 하는 것이 네 가지 중 뭐다고? 도시죠. 뭐다고요? 도시죠. 이렇게 짝짓게. 도시죠. 그래. 그런 지역이 있다. 지정해서 나가는 이유는 이 지역을 뭐 하려고 하냐?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개발. 동그라미. 개발할 때 주택도 개발할 수 있고 상가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공장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발되어진 거 영원한 거예요? 노후 불량화 돼요? 노후 불량화. 그러면 뭣도 해야 되겠어? 정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뭣도 해야 돼?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 봐봐. 도시적인 장소는 그런 적이 있다 생각하는데 개발하고 끝내는 거예요? 보존 활동도 필요하겠어? 보존. 다 개발하면 도시민들 상마에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이 필요한 적이 있다 하신 것이 뭐냐? 도시적이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주된 이용 목적이에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개발. 보존을 살짝 끼워줬죠. 그 말은 도시에 있는 땅 다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 활동도 일부 확보해서 우리 도시민들 산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는 어디서 생산할까? 1.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다시 코에다 넣는다. 2. 식물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 몇 번일까? 맞았습니다. 2번입니다. 식물에서 생산하는 것이 산소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확보해서 보존해야겠죠?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 그렇죠? 그리고 나무는 개발해도 되겠죠. 그래서 도시역은 개발할 땅도 있지만 무엇도 확보해라고? 보존. 자, 그래서 여기 보셔. 이 도시역은 자, 야, 주택 용도로 개발해도 돼. 상가 용도로 개발해도 돼. 공장으로 개발해도 돼. 해서 지정한데 여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구분시하는 거예요.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야, 여기는 보존해. 녹지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역은 몇 가지로 구분지정한다? 네 가지 알아주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 있는 땅은 도시에 속한 땅일까 아닐까? 속하죠?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도시에 속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2, 3, 4, 5. 몇 번일까? 오, 너무 쉽게 나왔죠? 문제도 아니. 그래, 이걸 틀렸다면 그분 사람이겠어, 아니겠어? 1년 내내 머리만 들고 다니지 사람 아니었을걸? 괴물이었을걸? 수업시간에 그냥 멍, 머리만 들고 와서 멍 입고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수십 번 말씀드린데. 그래, 도시에 속하고 있는 용도적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다 도시에 있는 땅에다 세 분 지정한 거다. 세 자, 가늘 세 자, 나늘 뿔, 세 분 지정한다 그래.
도시에 있는 땅 이렇게 잘자르게 또 가늘세 나눠서 칭 이걸 세분 지정. 뭐란다? 세분 지정. 세분 지정. 이거 할 때 우리가 해, 이네들만 해요. 이네들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네들만. 법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네들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네들만 할 때 계획조례 해요? 무계획조례 해요? 무슨 계획을 해요? 관리계획을 해요? 기본계획을 해요? 강요 도시계획을 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관리계획. 근데 시험에 또 나왔어.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해서 이거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람을 그것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기본을 한다? 말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어. 이거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세 번 써오시라고 그랬죠. 기존에 오신 분들 다섯 번 써봤잖아요. 썼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묶어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에다 묶어 쳐가지고 앞에다 써요. 도시적 세 번 이렇게. 이건 무슨 적을 세 번 한 거다고? 도시적 세 번. 도시에 있는 땅에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여기 봐봐. 이 도시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주거적은 주거용인 주택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는 땅이겠죠. 주거적은. 근데 이 주거용지에 주거적에 들어설 수 있는 주택인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건축법령, 주택법령을 통해서 주택의 종류를 쭉 공부해 합니다. 주택도요, 바로 구조를 기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층수를 기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은 구분하면 바로 여기 봐봐.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여기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태. 뭐라 한다고요? 단독태. 여기에 주택인 건축물인데 구조로 네이버를 구분해가지고 구분특기 쳐서 구분 소유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공동태라 해요. 자, 봐보세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층수를 기준해서 구분을 하게 될 때요. 저층 주택, 중층 주택, 고층 주택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저층은 한자로 낮을 자예요. 낮을 자 4층이라 말해요. 몇 층이라 말한다고? 4층. 중층은 5층에서 고층 밑에까지겠죠. 그래 고층만 이해하면 되겠죠. 고층은 30층 이상 말해요. 몇 층? 30층. 이해하면 좋고 그 층수는 참고로 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여기 봐봐. 여기 주거적으로 지정된 곳에도 보세요. 주거적으로 지정된 곳에도 필지에 의해서 여러 삼 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주거적의 땅. 이때 주거적에 있는 토지라 해서 주택을 건축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단독택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옆에 땅 주인들이 아파트에서 소유해가지고 아파트 30층으로 건축해서 포위해버렸다 그러면 단독택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하고 분쟁이 발생해서 있을까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통과될까요? 분쟁이 발생하겠죠. 일조권 침해니 뭐 채광 뭐 이런 것들 또 조망권 침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연의 분쟁을 방지해서 공공유 증기, 공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네들이 미리 계획적으로 딱딱 쪼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지로 쪼개서 세 분 지정해가지고 이용 관리하고 있다. 몇 가지요? 여섯 가지. 자, 여기 봐봐. 이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말을 써. 전용 주거적이다라고. 뭐라고? 전용 주거적이다라고.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싶다. 그때는 일반 주거적이다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 하기에 보세요. 전용 주거적은 다시 몇 개로 쪼개주면 좋겠어? 1종, 2종. 일반은 몇 개로 쪼개주면 좋겠어? 1종, 2종, 3종. 이것도 아셔야 되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전용 주거적 몇 가지로 다시 쪼개준다고 쪼갠다. 이걸 세분하는데 2종까지. 3종 없다. 이것도 아시고. 일반은 몇 종까지 쪼개줘야 된다? 3종까지. 2종까지가 아니다. 3종까지 이렇게.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허용하겠다라는 지금 무슨 죄로 정한다? 일반 주거지, 전용 주거지 아니다. 이것도 아시고. 이해되죠?
자, 이제 이해가 됐으면 짝짓기 하면 돼. 여기 여섯 가지를 쪼개놓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신 것이 뭐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죠. 짝짓기가 중요해. 거기 보세요. 책. 단독주택 중심 그따 줄 것이고 일종 전용 주거.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거 짝치기예요. 그따 써놔요. 짝치기를 잘하자. 그걸 써놔요. 그따 써놔요. 짝치기를 잘하자. 짝치기 어떻게 써요? 또 물어보던데. 이렇게 씁니다. 짝치기. 그래. 이 공부랑 해서 짝치기예요. 이렇게 일종 전용인데 저층주택 중심. 그럼 틀리겠어요? 단독주택 중심. 2종은 뭐예요? 그래. 그걸 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봐봐요. 여기 생각해봐. 야, 일종 전용 주거지금 무슨 주택 중심이야? 그러면 일종이니까 이게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이걸 가지고 공동하면 닭대가리죠. 이거 단독이잖아요, 일종인데. 자, 2종 전용 주거지금 뭐예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2종 전용 주거지금. 오, 공동 주택 중심.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전용이 아니라 이제 일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있죠? 이것은 수치도로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1종, 2종, 3종이 있다면 가장 수치가 적은 게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저층. 가운데 껴들어 있는 것이 중자, 가운데 중자, 중층 2종. 3은 고니까 중고층. 이렇게 암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끝이에요. 짝짓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전용 주거적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 거예요. 뭐 한다고? 양호한. 근데 여기 봐봐요. 일반 주거적은요. 택지발삽을 해가지고 싹 밀어버려. 땅 밀어가지고 예쁘게 밀어서 야 여기는 저층 여기는 중층 여기는 중고층 이렇게 딱딱 나눠져요.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데 따진 것이 일반입니다. 1종은 저층 4층이야.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10동이 세워졌는데 엘리베이터 1동부터 옆동까지 다 체크받더니 15층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단위는 2종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2종. 2종. 몇 종이니까? 2종. 어느 단지 가봤더니 10동 있는데 1동은 15층, 2동은 17층, 3동은 뭐 19층, 4동은 21층, 저 뒷동은 35층 쫙 세워졌네. 쭉 이렇게. 여긴 3종이니까 그렇게 세웠을 거란 말이야. 3종. 중고층이니까. 아, 여기 가봤더니 여기는 4층이야 밖에 딱 없어요. 연립대만 쫙 있네요. 4층이야. 오, 왜 그랬을까? 제 1종 일반 주거니까. 몇 종이니까? 어느 동네 가봤더니만 단독대, 단독대, 단독대 다 단독대만 있어. 왜 그랬을까? 1종 전용 주거지 땅이었으니까. 이해 돼요? 어느 동네 가봤더니만 공동대 등이 다세대 건물만 빨간 건물이 쫙 있어요. 저건 제 2종 전용 주거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 용도적에 따라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해 돼요? 알겠죠? 자, 그거 받으시고 그래 그다음에 봐봐요. 이 상업적하고 주거적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 상업적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걸 습득하게 되는데 이걸 입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게예요. 유락설. 뭘? 유락설. 또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갔냐? 숙박성 모텔 같은 거. 유락설이 유흥주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여기 들어가거든. 상업적. 그런 거하고 주택가하고 빨짝 붙으면 분쟁 발생하겠죠. 완충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주거적이 지정되는 거예요. 뭐가? 준주거적. 그래서 준주거적은 주거기능을 유지한다. 그 말은 주택이 주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업기능 상가, 업무실, 사무실이 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것 좀 받으세요. 잘 짝짓기 해두시고 이제 상업적으로 가겠어요. 상업적은 상가가 들어가는 땅인데 상가도 유유상종하도록 합니다. 뭐 한다고? 유유상종. 막 뒤집박 들으면 안 되겠죠. 상가 건물도. 그래서 네 가로 세분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명칭을 먼저 암기해야 돼. 중심, 일반, 유통, 근리 이렇게 명칭을 암기하세요. 뭐라 한다고? 중심, 일반, 유통, 근리. 그러면 유통상업적 어디다 정하냐? 여기 도심이니까 도시 중심을 도심이라고 그래. 도심에다 찍은 것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부도심에다 찍은 것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완전히 핵이죠. 핵, 핵. 그래서 노른자리라고 해요. 중심상업지역 뭐라고 한다고? 노른자리. 그래서 땅값이 가장 비싸요. 왜?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러겠죠. 그 지역은 인구밀도가
마로 아는 사람들이 오가서 수익성이 높아요.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 상업지는 땅값 비싸요. 노른자니까.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등 상업 어묵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하는데 읽어보시고 그때 도심, 부도심 따 체크해요. 상업에 따 체크해요. 지역에 따 체크해요. 심심 상업지역이 나오면 무슨 지역에 떠올라야 돼?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암기라고. 어? 이해 돼요? 그거 다 써놨어. 시험에 가봤더니만 도심, 부도심 등 상업 어묵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사람을 또 우습게 봤네요. 그거 틀려버리는 사람도 아니죠. 심심 상업 지역 하면 뭐가 나온다고? 중심 상업 지역 이렇게 기어라 짝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은 거기 읽고 가면 나와요. 일반 상업 지역 찾아요.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업무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 상업 지역은 근린 지역이란 말 찾아.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에 있다 하는 것이 뭐냐? 일반 상업적. 유통경로 증진 필요 있다 하는 것이 뭐냐? 유통상업적.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공업적으로 합니다. 이 공업적은 뭐 하자는 땅일까? 공장 용지로 써라. 그 말이죠. 공장도 다 똑같아요. 다 다르겠어. 그렇죠. 어떤 공장은 하루 종일 연기를 품으면서 가동될 수밖에 없는 공장도 있어. 화학공장 같은 거. 그런 것만 집어넣도록 하는 지역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깨끗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땅도 필요하겠죠. 뒤집박질하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쪼개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공업은 공장이다 생각하면 되겠어.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집어넣어도 된다. 여기는 깨끗한 공장 넣어라.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그것이 일반 공업죠. 아까 여기는 전용 공업지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전용 공업죠, 일반 공업죠. 그렇게 받으세요. 다시 한번.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정한다? 전용 공업지역.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짝짓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던 저렇던 공장이 건축되어 가동될 건데 공장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들. 이 근로자들 보세요. 주택가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때? 바로 굳이 여기 가족 없다면 나 혼자 총각이다, 홀몸이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사원 아파트도 있으면 좋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런 지역을 지역화자 해서 준공업지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뭐가 지정된다고요?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가벼운 공장을 가벼울 경자에서 경공업이라고 그래. 공장 조그만 것도 집어넣고 건축할 수 있고 사원 주택도 넣고 주거 기능, 상가도 들어갈 수 있다. 상업 기능, 업무 시설인 사무소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 되죠? 그거 받으시고 이제 생각해. 공업점 몇 가지로 쪼개진다고? 세 가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이것부터 먼저 암기하시고 지역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하는가 받으세요. 녹지역 보세요. 이 녹지역은 도시역에 서게 있는 땅에 따라 정한다 그랬죠? 도시역도 아까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으로 지정을 해줬던 거예요. 주택, 상가, 공장 개발해라. 진짜 개발해도 돼요. 여기는 법적으로. 그런데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 개발하면 삭막하죠. 그래서 무엇도 필요하다고 할까요? 보전. 그래서 지정 것이 녹지역이 녹지죠. 녹지역 보전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녹지역도 다시 세 가로 쪼개지죠. 여기 보세요. 이 도시역에 편입된 땅 중 변들어가 보면 이렇게 야산이 있어요. 야산. 뭐가 있다고요? 야산. 이 야산을 자연환경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자연환경. 자연환경이라고 해요. 자연환경이라고 그래. 여기는 산이 있으니까 살림도 있고 뼈난 경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망가뜨리면 되겠어? 보존해야 되겠어? 보존. 그래서 여기다 야 이건 정말 보존 좀 하자 해서 보존 녹지역으로 또 쪼개줘요. 보존 녹지라고. 이 산이 있다면 산에서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내려오는 게 뭐가 있을까? 물이요, 물. 뭐가 있다고요? 산에서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빗물을 머금고 있다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물 아깝잖아요.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는 농경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농경지가. 뭐가 있다고? 농경지. 그래서 농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농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이 농지 개발하면 안 되라고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생산 녹지다라고 지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생산 녹지죠. 알았어요. 그래, 생산 녹지역은 공업적 생산입니까?
임업적 선사입니까? 농업적 선사입니까? 거기다 체크. 농업적 선사에 의하여 개발을 허용한다. 유보하자. 유보하자. 개발 유보.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개발할 수 있는 땅 개발해버렸어. 바닥 나버렸어. 근데 도시가 인구가 계속 유입돼서 추가로 개발을 좀 해야 되겠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녹지에 있는 땅을 일부 쪼개서 준비해서 지금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은 것이 자연 녹지이다. 그게 지정되는 거예요. 무슨 지역으로 지정한다고요? 자연 녹지역. 그래, 자연 녹지역을 보십시오. 중엽해 봐요. 자연 녹지역은 도시 공간 속에 있다 지정합니다. 그래, 이 장래 도시 용지로 공급을 하기 위하여 일단은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맞는데, 마지막이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그다 체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할 때 지정된 거 뭐라고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하면 틀려버려요. 자연 녹지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말 딱 포인트 잡고 그 말 때 딱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 자연 녹지죠. 알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녹지역에 있는 토지일지라도 무슨 지역에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에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시켜 줄 수 있으니까는 땅값이 높게 형성될까? 자연 녹지죠. 이해됐죠? 자연 녹지. 그래서 세 가지 녹지역 중 그나마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개활동할 때 여기 땅 한 필지 나왔어. 1000m짜리 여기도 나왔어. 여기도 나왔어. 도로 싹 잡아오고 있어요. 맹지 아니야. 값도 다 땅 주인이 타는데 땅값을 잘 몰라가 주인들이 그냥 1억씩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그러면 세 가지의 조건, 그 도로도 잡아있고 뭐 맹지도 아니고 땅값도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 1000m짜리가 세 필 나왔다면 어떤 걸 챙기는 게 좋겠어? 자연 녹지적이죠. 법을 안다면. 그렇죠? 법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서 보니까 자연환경이 너무 예뻐. 보호적 녹지적 챙길 걸.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은 개발이 쉬우니까 자연 녹지를 챙길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안목을 기울여서 공법을 공부해. 공법을. 자, 그 다음에 이 녹지역은 말입니다. 한마디 더 써놔요. 허용되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는 4층에 밖에 못 칩니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몇 층에 밖에 못 친다고요? 4층에. 이렇게 미리 하나씩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을 이렇게 써놔요. 가로 2번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 출제가 지문 나올 수 있겠죠? 시도사 대도시항은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해당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조례했다 포인트 잡아요. 조례로 정함에 따라 도시군계획 결정으로 이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봐보세요.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세분된 지역들,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주거적,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전용 일반 준공업적, 보전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있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었죠. 이것은 대통령령인 국토개법 시행령에 의해서 세분이 되도록 하는 용도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네들 시도 대도시 도시 군객적으로 추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세 번 정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 세 번 정할 수 있어. 이 녹지역 지금 법에 가면 보전, 생산, 자연녹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또 만들 수가 있어. 지네들이 누가? 시도사 대도시장. 뭘로? 조례로. 뭘로? 조례로. 이번에 이걸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동안 안 됐는데 이번에 허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법 공부할 때 녹지역 세 개밖에 없었는데 보전, 생산, 자연. 오, 현장에 가서 봤더니 녹지역은 녹지역인데 이상한 게 있어. 무슨 개구리 녹지역이 있다. 오, 이건 시도사 대도시장이 조례를 통해서 세 번 지정한 거예요.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봐도. 조례했다 포인트 잡아라고, 조례. 뭘 했다가? 조례. 그것도 무슨 지역에 한해서만 그래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이 녹지역. 세 가지. 네 가지. 알겠죠?
몇 가지요? 네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셔. 다른 거 안 되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 조례로 추가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법 개정 통해서 신설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역으로 들어가 볼까? 이 관리역은 완충지대예요. 여기 봐봐. 여기 도시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농림적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정말 보존을 하자는 땅으로 지정할 때 지정하고 여기는 좀 대대로 개발 허용. 근데 이건 완충지대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이 도시역에 인구와 산업이 넘쳐든다 그러면 그걸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가 농림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그게 나와있죠. 자, 2번 도시적을 할 때 도잡혔다 써봐. 도잡혔다. 관리적은 써봐. 관리적은 그래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어 그냥. 관리적은 도시적을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줄 건지 도시에게 준하여 밑에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따 줄 거예요. 그런 지역에다 준 것이 뭐냐? 관리적이다. 지정했다면 이것도 세 가지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셔. 보전부터 동그라미 쳐요. 생산 계획까지 올라 칩시다. 보전, 생산 계획까지. 여기 보셔봐. 여기 관리적은 도시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에 준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할 때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하기에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셔. 이 관리적은 그래서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적,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세분하는데 자연환경 보존적에 근처에 있는 것은 보전 관리적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지정하고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생산하는 근처니까 생산 관리적 이 도시역으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 관리적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라고?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관리적은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문화 관리로 세 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문화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보전 생산 계획 관리죠. 이렇게 받으세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세 개를 묶어 가지고 관리적 세 개로 세 분 이렇게 써놔요. 관리적 세 개로 세 분 명칭 기억하고 명칭 기억할 거. 거기에 계획 관리 봐봐요. 계획 관리역이란 이란을 써봐. 계획 관리역이란 이란을 붙여. 밑에도 생산 관리역이란 이란. 이란 알죠? 그렇게 써서 공부하면 편하단 말이에요. 이란. 그래 계획관리란 도시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또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계획적 할 때 계획다 네모 쳐봐요. 세모 쳐봐요. 계획. 계획 투자했다 세모 마지막에 관리했다 세모 지역했다 세모. 세모 세모를 합성화 시켜봐. 뭐가 된가. 계획관리가 되죠. 그리고 천마리따 줄 거예요. 도시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한다 이렇게.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써봐요. 생산관리란 해석할 때 이렇게 농업생산, 임업생산, 어업생산할 때 그따 줄 것이고 생산했다 세모. 마지막에 관리하기가 고려한 지역 할 때 관리했다 세모, 지역했다 세모. 세모 세모 합성화 시켜봐. 뭐가 된가. 생산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지역 근처에 딴다고 써. 거기 써졌죠. 도시적으로 농림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권한적 그래서 농림적 근처에 있다 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 보전 관리적은 쭉 가다 보면 보전이 필요하나 그 봐봐요. 두째째 보전했다 세모 마지막에 관리하기가 권한적 할 때 관리했다 세모 지역했다 세모 관리의 세모 지역 세모 세모 세모를 합해봐 뭐가 된가. 보전 관리적이죠. 보전 관리적은 무슨 이유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다 자연환경 보전했다 밑줄 자연환경 보존적 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과 4번을 봅시다. 농림적 있죠. 이 농림적은
여기 봐봐요. 도시역에 소관됐다 해, 도시역에 소관하지 않은 됐다 해. 거기 나와 있죠. 농림적이란 이란을 써봐요. 농림적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속하는 속하지 아니하는. 그래, 아까 용도적 서로 중복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속한다 그럼 틀려버리겠어요. 속하지 아니하는 어디다 정하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농림적은 농지하고 임지인다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지 알죠? 임지 알죠? 임이 뭐냐? 3이에요. 산. 수표 어겨졌다. 그래, 농지하고 임지했다 지정한데 이거 보존하라고 지정한다고 그랬어. 아까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 보존, 보존. 그래, 여기 보십시오.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법이 있어. 농지법. 산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법이 있어요. 산지관리법. 그래, 농지, 대한민국 농지는 이 법에 따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고, 대한민국 산은 이 법에 따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 전국에 있는 농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농지 중에는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농로수로 다 넣는 예쁜 농지가 있고요. 이렇게. 아직도 계단식으로 된 농지도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농지는 집단화된 농로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개발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넓게 잡고 이렇게 해서 농지법이 큰가요? 농업진흥적이다라고 칭해버립니다. 이렇게. 뭘로? 농업진흥적. 그러면 농업진흥적 안에 편입된 농지는 개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는 개발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개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 농림적은 농지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국에 있는 산지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산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이 있고 쭉쭉만 있는 산이 있어. 이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에 따라 이거 개발하면 안 됩니다. 산지 소재가 A다 B다 C다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분들이 개발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지 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지은 곳이 하면 끝이에요. 뭘로? 보전산지. 그러면 봐봐. 전국에 있는 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다라고 딱 지은 곳이 해버리고 나머지 산지 있잖아요. 이건 별도로 지정 고시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준보전산지라고. 알았어요. 뭐라고? 준보전산지. 그러면 준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는 법적으로 뭐가 개발이 쉬울까? 오, 좋았어. 준보전산지. 농지도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 어느 지역에 농지가 개발이 쉬울까? 밖에 있는 농지. 이 정도는 이해해 두시라 그 말이에요. 이때 농림적은 보전하기 수차하니까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라든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따른 것이 농림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정에서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농업과 임업을 농림업이라고 이걸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것이 농림적이다 이렇게 세계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환경 보존적은 우리의 개발의 선택과 묻지 않는 그런 자연상태의 땅에다 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존성이 센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땅값은 쌉니다. 그래, 이것도 여러 번 세 번 출제되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 목적 가지고 지정해요. 일곱 가지 목적을 여러분 읽어두셔. 일곱 가지 목적을 보면은 여섯 가지 보호전이 나오고 한 개 보호 육성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걸 몇 거 넣을 줄 알아야 돼.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양 보전, 문화재 보전, 생태 보전, 상수원 보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공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가운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맨 잠 자고 텔레비 틀고 또 자고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 답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 필요한 노력을 했을 때만 합격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 이걸 기억할 때 자수해 그 다음에 뭐 생문 그 다음에 생문 수 상줄게 이렇게 읽거든. 그래서 자수해 생문수 상 이렇게 하나 써놔요. 옆에 다 자수해 생문수 상 자수해 생문수 상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어.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생문수요. 뭐라고요? 생문수.
그에게 자수해 그랬어. 뭐라고? 자수해. 자수해 생문소. 뭐 하 줄게? 상 줄게. 줄 건 없어요. 자, 아무튼 자수해 생문소 상 이렇게 좀 생각해 드세요. 그래 달달달 해야 돼요. 노력해가지고 막 써보고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어? 10월 30일 저녁까지만. 시간 많잖아요. 자, 10월 31일이라고 우리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10월 31일 아침에 가니까 30일까지만 머리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 이 수자원은 뭐냐? 수자원하고 수산자원 뜻은 안 물어봐. 시험에서 뭐 수자원이 뭐니? 수산자원 뭐니? 그러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자원은 땜, 팔당 땜, 뭔 땜 있죠? 이걸 수자원. 그래서 땜과 주변은 다 개발 못하게 자연하게 보이게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산자원 뭘까? 바다에서 생산 어패류예요. 어? 그래, 바다에서 생산 어패류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근처 섬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자연한 보류 지칭해서 묶어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점만 받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